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문화일보에 아주 특별한 기사가 하나 났네요.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 지난달에 이제 대구 광역시 시장으로 계신 홍준표 시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도에 대한 발언을 한 내용이 좀 늦게 기사화됐네요. 다른 데 찾아보니까 기사화된 데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한 5, 60개 정도가 달렸는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홍준표 여러분들 대구 광역시장을 비난하는 그런 글들이 많네요. 예.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이야기는 자기가 역대 정부를 보니까 되게 취임 1년 차가 정도가 되면은 대부분 그런 지지도가 피크, 절정을 이루는데 한 60% 정도로 차지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서 점점 지지도가 하락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인데, 이제 그것이 그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아쉽게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성찰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비난받을 내용은 아닌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사람에 대한 그런 호불호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보다도 그 사람이 그냥 싫은 겁니다. 그 사람이 그냥 좋으면 모든 걸 다 뜯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성향이 조금 다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말을 한번 보는 거죠.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뭐 이 발언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욕을 많이 먹네요. 박세영 기자가 6월 5일 날 여러분들 올린 건데, 홍준표 윤석열 지지율 정상 아냐, 나는 할 말 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밑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을 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 취임 1년쯤이면 60% 선 지지율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선 안팎으로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뭐 지금 여론조사라든지 국정지도 조사 같은 게 상당히 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은 것은 제가 공병호 TV를 통해서도 여러 번 지적했고, 문제가 많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취임 1년 차까지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팩트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정 지지도 조사 같은 것이 왜곡됐다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심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도는 낮은 수준이다. 그것조차도 뭐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얼마나 낮은가 이런 부분들은 더 살펴봐야겠지만, 이는 집권 초기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나타난 여러 험결로 초반 지지율에 탄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서 이제 저는 홍준표 대구 광역시장하고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겁니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진단이 다른 겁니다. 진단이.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 광역시장 이야기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1년 차까지 여론조사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보다도 지지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지율이 왜 낮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집권 초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나타난 그게 언제적 이야기냐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 힘들 겁니다. 왜 본인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다루는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은 보통 이때 다른 대통령에 비교하면 정상이 아닙니다. 문재인도 한 60% 정도 유지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계속 내려갑니다. 취임 1년 무렵에 60% 선 최고점을 찍는 것이 일반적 패턴입니다. 일반적 패턴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건데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 인사청문회 때문에 멍들기 시작 너무 고생한 탓입니다. 이거는 나는 전적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진단을 왜 하냐. 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마음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언론들이 보이는 행태하고 비슷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것을 입을 다물어야 되니까 엉뚱한 데서 이유를 찾는 겁니다. 엉뚱한 데서. 당선되고 한두 달 기간인 인수위 때 총리하고 내각 임명을 다 할 수 있고 인사청문 요청을 할 수 있다. 대통령 취임할 때 같이 취임해버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가 벌써 1년 전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좀 낮은 이유를 뭐라고 보느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기대한 것 중에서 톱 순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공정선거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달라. 이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반드시 해야 되고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예.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안 한 겁니다.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큰 기대를 걸고 대통령은 선거 공정성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은 무슨 돈을 얼마 준다 이런 문제도 훨씬 더 갈급한 겁니다. 절실하다는 거죠. 지지층 가운데서 가장 절실하고 갈급한 부분을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대통령이 무관심하게 대하고 안 한 겁니다. 그게 저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홍준표 여러분들 대구광역시장의 정치 논평이나 이런 것은 내가 높게 평가하지만 여기는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존재감이 별로 없고 대통령의 자리는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이 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이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년 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두 숫자만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 부분. 울산 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100장당 35장을 훔친 겁니다. 조작값 35%. 국민의힘의 텃밭인 김기현 후보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구의회 의원, 기초의원인 울산 남구 나에서 100장당 15장을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교육감 후보는 100장당 35장을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선거를 담당하는 자들이 윤 대통령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35%라는 것은 아주 높은 조작값입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가장 심하게 이름도 조작을 했던 2020년도 4.15 총선에 서울에서 관악구에서 이름도 조작값 45%, 종로구 황교안과 이낙연이 붙었던 데서 40%를 썼습니다. 조작값 40%. 조작값 35%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이거를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민주노총의 천창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도둑질해 가지고 여러분들 천창수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여기서 역전된 경우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다른 거 여러분 9군데 가운데서 조작하지 않은 4군데를 빼고 여러분들 특히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하고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국민의 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선거 사기를 주도한 사람들이 나쁜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수뇌부는 이 도표를 굉장히 숙고해야 됩니다. 아무도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력이 어려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좀 어려워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전혀 그렇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표를 보면은 이 도표에서 뭘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까 국힘당이 선거 범죄 문제를 다루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2024년 총선하고 2020년 대선도 이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국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국민들은 바보 천치가 아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이런 뭡니까? 본인들이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겁니다. 4.15 이런 부정선거를 떠드는 사람들도 다른 선거는 일체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들 다른 선거는 일체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선택적 불법만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정치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안 하는 사람이니까 정치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니까 권력이란 것은 뭐 덧없는 것을 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 선거를 봐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 부정을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전체 선거를 여러분 거론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4.15만 잡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다음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뭐 다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낮다. 그거는 뭐 팩터다 이야기죠. 뭐 여론조사 문제를 충분히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존재감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권력이라면 양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선거 범죄를 다뤄야 되는데 그 범죄를 다루지 않는 한 존재감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을 걸로 보는 겁니다. 그것이 뭐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이지만 뭐 제가 또 100% 오를 수는 없으니까 혹시 이 방송 보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열렬하게 지지하신 분들은 너무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습니다.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도 세상에 수없이 많으니까 그러나 비판적인 그런 뭐죠 예. 그런 논조를 견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이런 비판적인 논조를 견지하는지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좌파 진영 사람 빼고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개네를 피려가는 걸 보고 무슨 분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혹해가 이름 좋아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이런 부분들을 예,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야 제정신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 자, 여러분들 오늘
2022년도 6.11 지방선거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고 그다음에 동시에 여러분들 노태학과 박찬진이 진두지휘했던 선거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시도지사 선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여러분 낱낱이 밝힌 책이니까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까지 나왔던 도둑놈들 시리즈도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 주셔야 이 문제를 밝히는데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